네, 요즘은 아파트 담보 대출도 K뱅크가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아, 네. 우리 K뱅크 아담대. 네, 아담대 한번 네. 담보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K뱅크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클릭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냥. 클릭. 앱에서 그냥. 예. 요즘은 클릭이라고 안 해요. 근데 터치. 아, 스마트폰한테 클릭이 어디 있어요? 그냥 터치지, 형님. 터치. 예. 네, 자. 터치. 그러면 우리 증시에 또 살짝 터치해 주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담보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 혹시 받아 보셨나요? 아니,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아, 받아 본 적 없어요? 네. 내 돈 올 캐시예요? 와. 아, 근데 아파트 담보 대출 없이도 살 수가 네. 있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그러면 우리 시장도 한번 쭉 좀 볼까요? 미국 시장 전반은 경기를 우려하는 이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좀 하락의 모멘텀이 됐는데요. 근데 크게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우가 0.3%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했고요.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도 증가했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우려할 수만한 그런 지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는 나스닥이 0.8% 빠지고 S&P 500 0.6% 빠진 거 보면은 이제 테슬라 영향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반영된 것보다는 실적 발표가 되면서 개별 기업의 실적, 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한 변동성,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테슬라는 뭐 그 전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어제 9.7% 하락을 했고요.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은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높아졌습니다. 이 순이익 부분을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관련된 이런 쪽은 뭐 전년 대비 막 반토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전년 네. 동기비 2.1% 증가, 영업이익이 3.6% 증가. 대단한 거죠,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은요. 전분기 대비는 이익이 30% 감소했어요. 그리고 3월 매출이 전년 동기비 15%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TSMC가 다른 데들은 다 안 좋은데 혼자서 잘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TSMC도 이제 안 좋아지는구나 무너지는구나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비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여전히 TSMC가 좋구나. TSMC 2.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어제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 올랐고요. 그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2.9% 하락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테슬라가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은 미국의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입니다.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파란 선이 일주일에 주간 실업당 이거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 선이 뭐냐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내려와서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이다 뭐 아니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노동시장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연하게 보여진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46% 하락했고요.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약세권에 있었는데 코스피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1542억 순매수로 코스피는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반등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2.58% 하락해서 885포인트인데요. 네.
이런 얘기들 요즘에 이번 주 내내 한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좀 불편해진다 또는 약심이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또 단기 급등했다 이런 표현들인 거고. 근데 그렇게 단기 급등한 것에 일부 종목의 쏠림도 있지만 사실 국내 기관들이 액티브 자금들이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기관 액티브 자금의 빠른 물음표 쳐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정말 빨라요. 정말 조금만 이 그 뭐랄까요 노이즈가 딱 나오니까.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빠진 그 종목들 중에 사실 2차전지가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2차전지는 일부 종목만 하라고 한 거고요. 네. 거의 대부분 시장을 끌어내는 건 제약바이오에서 급폭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어제 많이 빠졌어요. 네. 뭐 삼천대양제약 뭐 10% 이상씩 빠진 게 많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내 기관들이 빠른 매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빨리 매도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여하튼 간에 코스닥은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함으로써 비교적 큰 음봉으로 마감했고 거래량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위산업하고 우주항공은 강세였습니다. 우주항공은 뭐 전체적으로 강세는 아니고 일부 종목만 그랬고요. 소위 전쟁주로 분류되는 방위산업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우리나라 그 좀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인 지정학 리스크의 부각이 좀 어저께 좀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장에 찝찝해요. 예, 뭐 전체적인 네. 흐름에 주는 건 아닌데요. 네. 뭐 이런 지금 현 상황 때문에 뭐 네. 주식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이 많이 매도를 했다. 어제 국내 기관 2,400억 매도했어요. 코스닥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 이익이 따라오면서 성장하는 쪽은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은 건 아니었다.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이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의 등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의 특징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S&P 500이 4,200포인트에 임박해서 상승 강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500포인트가 저항 라인이라서 굉장히 힘겨웠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3대 지수가 저항 라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겨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벤트 또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주춤주춤하고 거기서 종목별로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및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바닥에 깔려 있지만 또 하나의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뭐냐면은 이번에 올라온 부분의 상당 부분 지난번에 그 3월 둘째 주에 있었던 은행 파산 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동성 제공이 됐어요. 그 유동성 제공의 역할이 좀 더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면서 유동성 재축소가 되면은 사실 그 유동성으로 인한 일부의 단기 랠리는 좀 다시 원위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부분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경기 또는 이제 기업 실적의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컨퍼런스 보드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28개월 내 최저로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계속 기저에 깔고 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서 시청률 높은 실적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등락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올 FOMC 회의 그리고 실적 시즌 끝날 때까지는 5월 첫째 주에 애플 실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또 FOMC 회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 종목 장세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원화 약세가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지금 달러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보면 달러 인덱스에 연동하면서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 떨어져도 우리 원화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도 굉장히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출 지표가 악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제 지정 리스크가 이제 포함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그런 것들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정한 리스크라 하면 우리나라 뭐 북한 요거 가지고 지정한 리스크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라 상황이거든요. 양안 관계. 네. 우크라이나 그래서, 전선이 양안으로 올 수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강도가 약화되었다. 이번 주 사실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마도 종목별로 계속 전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다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몇 개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좀 못 올라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상황은 뭐냐면 전체로 올라가지 못하고 몇 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내리는 건 아니고 몇 개 종목이 하락한다. 반대로 바뀐 거예요. 반대로. 예, 반대로 좀 종목이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테마 순환의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 이제 차트를 보면요. 올리던평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첫 하락이 어저께 좀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때려 맞은 그런 표현을 아니고요. 그중에서 진짜 이슈도 없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올라온 거라고 느껴지는 것들에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바로 꺾인다라고 할 정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심리는 점차적으로 계속 보조적으로 되고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는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까지 좀 변해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24일 날서부터 30일까지 국빈 초청으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가시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PC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다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요. 근데 애플은 5월에 있고요. 올 거는 애플이 그 4월 말에 하거든요, 같이. 근데 요번에 좀 늦춘다고 합니다. 뭐 더 조사할 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주에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또 이들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그보다는 5월 2일에서 3일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이제 11일에 MSCI 반기 리뷰가 있어요. 이건 수급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사전 반영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사전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시장의 흐름에서는 더 많이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CI에 그러니까 추가로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 예, 그리고 그것에 따라 또 섹터가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뉴스는 제가 가끔 한동안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내심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에 뭐 모멘텀이 특별한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뉴스도 별로 없고요. 근데 계속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번 봄에 총공세를 한다 양쪽에서 이러고 지금 있는 뉴스는 가끔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다 기대이지만 이렇게 됐으면 하겠다는 기대이지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번에 5일에서 7일 중국 국빈 방문했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나서 프랑스 외교정책 고문에게 중국 왕이 위원과 함께 협력하여 협상의 기반 마련을 지시했는데 뭐냐? 그 협상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올해 여름 평화협상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블룸버그 발 뉴스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진짜 7월 달에 종전되면 저 이명록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왜요? 그때 딱 찍었잖아 자기가 7월 우기에 종전된다. 그것도 못 들었어. 아 그때 오픈 안 했구나 우리가 저기 멤버십에만 했구나. 7월쯤에 종전이 될 거란 말을 하셨군요. 정확히 찍었지. 그 어느 지역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종전이 된다까지. 아 그래요? 전쟁이야 뭐. 우크라이나 쪽에 천안삼거리 같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딱 지역도 찍었어. 천안삼거리. 거기 능수여보들은. 아 그래요. 근데 요거는 미국에서 러시아나 미국에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르죠 결이. 프랑스가 나섰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그래도 한번 뉴스플로 계속 보면서. 그런 기대 좀 그런 거는 좀 잘해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막 해가지고 빨리 돌아다니고 안 이상해 마크롱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마크롱이 하면은 그게 원래 제 일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프랑스란 나라가 갖고 있는 뭐 그러니까 약간 힘인 것 같기도 해요. 프랑스가 뭐 사실 뭐 국력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같은데 저런 외교 정치 이런 것 좀 잘해.
그래서 아무튼 요거의 뉴스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또는 뭐 기대입니다. 이건 기대이지만 이런 뉴스가 새롭게 나와서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이 LPR 8개월째 동결했습니다. 로이터발 뉴스 나왔고요. 요거 뭐 1년 만기 3.65, 5년 만기 4.3%로 동결 고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고시를 했죠. 기준금리라고 딱 지정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 사회적 과니까 그냥 고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회복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동결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최근에 어제 할까 그저께 할까 계속 그랬었는데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경제사절단이 122곳이 가잖아요. 이게 리스트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가 예. 거기 포함되냐? 예, 예. 이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충 큰 회사들이 이제 다 나왔고. 큰 회사 다 알고요. 그런데 이게 88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은 이벤트가 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테마주에 예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그냥 뭐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네, 전해드리는 정상회담 거고. 테마는 아니지. 저 수행 테마라고. 예. 정상회담에 검명될 일은 없잖아.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LG 디스플레이 삼성에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뭐 협업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 뉴스는 약간 다른 뉴스인데요. 맨 밑에 있는 애플이 내년부터 스마트폰 외 모든 IT 기기에 OLED 탑재한다. 아이폰 15에 일부 OLED 탑재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뉴스는 약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장비 반입,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전공, 전공정, 후공정 장비 발주를 위해서 소부장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이폰용 다른 쪽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폰용은 그 소형이고요, 네. 대형 패널을 또 그렇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 있고, 우리 그 반도체보다도 이 디스플레이 OLED 쪽 종목들이 지금 사실은 주가는 더 좋습니다. 이쪽 움직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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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런 뉴스가 계속 살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OLED 그렇게. 장비 투자를 하려면. 네. 그냥 야 만들어놓으면 어딘가 팔리겠지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아이폰에서 주문을 네. 어느 정도 이제 받기로 네. 뭐 협의가 좀 됐다든지 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장비 투자를 또 대규모로 그렇죠. 하겠죠. 대만의 그 이 패널 가격은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발주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뉴스라기보다는요. 보고서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냥 이거는 당장의 뉴스는 아니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번에 호조 발표됐지 않습니까? 1분기 GDP 4.5% 나왔고 소매 판매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한다는 보도도 있고 또 부동산도 뭐 6분기 만에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피침입으로 체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반기에 원래 기대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이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냐면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제가 이거 차트를 못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등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리오프닝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경기 부양 기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이건 지금 가정입니다. 정말로 중국의 경기 지표가 더 확실히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게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수는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중국의 실물 지표 회복과 국내 업종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그동안의 분석을 다 해봤더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냐. 의료,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순으로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테마가 순환했고 섹터하고 종목별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다음은 뭐가 될까. 뭐 당장이야 지금 움직이는 거 오늘 뭐 로봇도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것을 지금 그냥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리스트 내가 후보군에 될 수 있는지는 좀 뽑아놔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도체에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이 반도체도 사이클릭인데 중국이 회복되는데 가장 영향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예요.
그래서 예, 중국이 경제 지표 좋아지면 경기 회복된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가 나오는 것 또는 언론에서 중국 진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중국 반도체가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면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수입도 좀 늘어날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입도 좀 많아지면 네. 가격도 이제 조금 그 수혜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